디오스 냉장고의 온도와 기능 설정 방법이 어려워요. 잠금, 풀림 버튼을 2초 이상 길게 눌러 풀림 상태로 만듭니다. 냉동실은 냉동 온도, 냉장실은 냉장 온도 버튼으로 원하는 온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냉장실 초기 설정 온도는 3도씨이며 0도씨에서 6도씨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0도씨는 냉기가 가장 강한 온도이고 6도씨는 냉기가 가장 약한 온도입니다. 냉동실 초기 설정 온도는 영하 20도씨이며 영하 24도씨에서 영하 16도씨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영하 24도씨는 냉기가 가장 강한 온도이고 영하 16도씨는 냉기가 가장 약한 온도입니다. 특냉, 영하 35도씨 버튼은 냉동실의 온도를 더욱 시원하게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버튼을 한번 누르면 좌측 특냉에 불이 들어오고 이때부터 3시간 동안 냉동실 전체를 빠르게 냉동시킨 후 3시간이 지나면 기능이 자동으로 해제되고 특냉의 불도 저절로 꺼집니다. 다시 한번 더 누르면 우측 영하 35도씨에 불이 들어오고 냉동실 내부에 있는 특냉 칸만 빠르게 냉동시킵니다. 모델의 사양에 따라 두 가지 기능이 다 있는 모델도 있고 특급 냉동 기능만 있는 모델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온도로 조절하신 후 잠금, 풀림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자물쇠가 잠금으로 되고 이후부터는 설정된 기능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버튼 터치부에 이물질이 있거나 장갑 등을 착용하고 버튼을 누르면 조절이 잘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손가락으로 눌러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